국내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렌드가 이탈리아 스포츠카 브랜드 람보르기니와 손잡고 본격적인 글로벌 공동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국내는 물론 아직은 안마의자를 낯설어하는 유럽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포부인데요.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디프렌드가 람보르기니 안마의자 전용관 라운지 S를 선보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곳은 100평이 넘는 규모로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럭셔리 오디오, 하이퍼카 등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뤄졌습니다. 바디프렌드는 이번 라운지 S를 시작으로 람보르기니와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확보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바디프렌드라는 이름을 어느 정도 좀 많이 알렸는데 글로벌 나가면서 인지도 풍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남들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통해가지고 글로벌 진출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슈퍼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갖고 싶어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네, 그런 브랜드였고 그런 브랜드 중에 람보르기니는 뭐 거의 최고 탑 브랜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And I'm sure that you know that Lamborghini is also synonymous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we cannot find anybody else more eligible in that terms than Bodyfriend in their segment.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초고가 제품을 기반으로 한 럭셔리 마케팅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안마의자 개념이 생소한 유럽 시장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관을 운영, 고급 체험 마케팅을 이어나갑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대수는 연간 2만 대 이상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한 자릿수에 불과한 해외 매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1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부대로 진출한 바디프렌드 안마의자가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빡센 뉴스 이유진입니다.